태양 연산인가 튜브입니다. 우리는 빛은 어디에서 올까?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으쌰. 빛은 어디에서 올까? 아침에 일어나면 방 안 가득 햇빛이 비치고 있지요. 날씨가 흐리면 구름이 가려 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해는 계속 빛이 되고 있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해를 볼수 있을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있어요. 해가 우리가 있던 곳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잠든 밤에도 빛은 있어요. 환한 달빛도 있고, 가로등이나 자동차나 다른 집에서 나오는 불빛도 있지요. 우리 주위에는 늘 빛이 있어요. 집 안에 어두운 때는 전등을 켜요. 바깥이 어두우면 가로등을 켜지요. 순정등을 켜기도 하고요. 정등이나 가로등이 모두 꺼져도 빛은 있어요. 빛이 전혀 없는 곳은 아주 드물어요. 와우. 이 빛이 뭐게요? 맞춰봐요. 좀더 알려줄까요? 이거는 반딧불이에요. 반딧불이로 하네. 빛은 해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해는 아주 두껍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거든요. 별빛은 별에서 나오는 빛이에요. 별은 아주 뜨겁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지요. 달은 햇빛이 빛내는 거다요. 달은 달이 막은 거예요. 예쁘죠? 나도 이렇게 해볼까? 여기 산에 올라가서 별이랑 근데 어떻게 뜨거운 물체는 빛이 돼요. 촛불에 꽃불, 불꽃, 송정 등의 작은 전구, 전기 스탠드의 큰 전구 모두 뜨겁지요? 진짜요. 전기 엄청나게 찌릿찌릿해요. 뜨거운 게 아니라 빛이네요. 못는 빛이 내지 않아요. 하지만 못의 불에 달콤한 어떻게 될까요? 못는 뜨겁게 달구면 빛이 돼요. 처음에는 붉은 빛이 내다가 더 뜨겁게 달구면 노란 빛이 되고 조금 더 달구면 거의 하얀 빛이 되죠? 와! 옷이 뜨거워질수록 더 밝은 빛이 낸답니다. 전구는 또 이렇게 빛이 되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면 전구의 속에 있는 가는 선이 뜨거워져요. 그 선이 아주 뜨겁게 달구어지지만 환한 빛을 내게 되죠. 와우, 예쁘다. 뭐요? 미안해. 뚠뚠. 이거는 이거 같아요.
물체가 빛이 낼 만큼 뜨거워지면 우리는 그 물체를 볼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의자, 나무, 물, 바위, 책 따위는 뜨겁지 않고 빛을 내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그 물체들이 햇빛이나 촛불이나 전구의 빛을 받기 때문이에요. 빛이 물체에 닿으면 고무공처럼 튕겨 나오는데 이걸 빛의 반사라고 해요. 빛이 어떤 물체에 반사되어 우리 눈에 다르게 대수 물체를 볼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요? 이렇게 되죠? 저 진짜 알았어요. 이거 햇빛에 빛이 있죠? 햇빛의 빛은 하얀색을 반사한대요. 검은색은 흡수한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우리가 나무와 풀, 바위와 새를 볼수 있는 것도 햇빛이 비치기 때문이에요. 햇빛이 나무와 풀, 바위에 반사되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지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는 스스로 빛을 낼수 없어요. 그러니까 달빛은 햇빛이 반사된 걸로 납니다. 햇빛은 금성과 화성 같은 행성도 비추고 있지요. 행성과 다리는 별처럼 뜨겁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빛이 될수 없어요. 그저 햇빛은 반사일 뿐이지요. 우주 비행기들이 지구를 볼수 있는 것도 지구가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에요. 와우. 여기서 제일 뜨거울 것 같은 얘가. 둔둔둔. 근데 이거 알아요? 지구도 한번 엄청나게 뜨거워져요. 그러면 계속 하면 와악! 너무 더워. 빙빙빙 돌네요. 아홉 줄이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밖에 없네. 원래부터 아홉 갠데. 주위를 둘러보세요. 스스로 빛이 되는 물체가 얼마나 될까요? 낮에는 햇빛이 너무 밝아서 다른 빛은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밤에는 전등이나 불빛, 촛불, 모닥불, 송정 등 물빛, 별빛 따위가 보이겠지요? 빛을 반사하는 물체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셀수 없이 많을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건은 모두 빛을 반사하고 있으니까요. 빛은 매우 빨리 움직여요. 밤에 불을 켜보면 알수 있어요. 불을 켜자마자 방 안에 환해지죠? 이번에는 송정등으로 멀리 있는 나무를 비추어 지어보세요. 송정등이 켜져마자 나무가 보일 거예요. 빛은 매우 빨라서 달에서 지구로 왔다 갔다 다시 달로 돌아가는데 3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1초에 지구를 7번이나 도는 것과 같은 속도이죠? 네. 와우. 진짜네요? 담배지. 빛은
있는 아재에서나 있어요. 어두운 곳에 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무척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조금만 있으면 물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방이나 빛이 조금은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방 안에 하얀 접시를 갖다 놓고 불을 끄세요. 처음에는 접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지 않았으니까요. 바깥의 가로등 같은 다른 빛으로 물체를 볼수 있게 되죠. 바깥의 가로등 같은 다른 빛으로 물체를 볼수 있게 되죠. 잠시 후 하얀 접시가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커튼을 쳐서 방이 더 어둡게 해보세요. 이제 접시가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가로등 불빛 때문에 창문은 보일 거예요. 오, 정말 이네. 뭐지? 아, 박치네. 깜깜한 밤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더 깜깜할 거예요. 깜깜한 방에 깜깜한 벽장이 들어가 있으면 어떨까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정말 깜깜할 거예요. 창문이 없는 지하실도 아주 깜깜할 거예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동물도 깜깜하겠지요? 모두 빛이 전혀 없는 곳이니까요. 이 세상에는 뜨거운 물체가 되는 빛으로 가득 차 있어요. 빛은 주로 뜨거운 해에서 나오지만 다른 뜨거운 물체도 빛이 돼요. 촛불이나 전기불처럼 말이에요. 끝. 어떠냐? 끝이 아니에요.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어요. 흐린 날에도 마찬가지지요. 밤에도 태양의 지구를 비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달빛이라고 하지만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달빛은 햇빛이 반사되는 것이지요. 책, 나무, 집, 자동차, 사람, 벌레, 새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은 모두 빛을 반사하고 있어요.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수 없답니다. 네, 저맨 처음에 알았어요. 다이는 햇빛으로 된 거라고. 네, 하여튼 오늘은 빛은 어디서 올까라는 이야기 들고 왔는데 어디서 쓰나요? 그만 다시 들어요. 바이바이.